여러분은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의 피리스가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을 때 피리스의 베스트 쉐입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피리스의 전성기 시절을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의 피리스의 모습은 그의 베스트 쉐입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우승했던 미스터 올림피아를 살펴보면 그가 등장하자마자 그의 미스터 올림피아의 우승은 거의 점쳐진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를 생각할 때는 굴곡 있는 둥근 근육의 모양으로 인해서 3D 입체감을 보여주는 바디빌더이고 전면에서의 대퇴 사두 근육은 물론 측면에서의 하체 또한 두께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후면부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빗살 무늬를 띠고 있는 둥근과 강도 높게 뚫고 나오는 햄스트링, 완벽한 대칭미와 입체감을 자랑하는 등 근육의 모양입니다. 하지만 커리어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의 복부 팽창 부분입니다. 2017년 그가 마지막으로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당시에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를 우승한 빅라미가 2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면 사진만 보아도 알겠지만 프레임이 더 넓은 빅라미를 상대할 수 있는 엄청난 볼륨감을 지니고 있는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또한 후면에서도 빅라미의 너비감을 압도할 수 있는 후면 다이어트의 강도와 입체감과 두께감을 동시에 지닌 등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2018년 복부 팽창이 또 한 번 논란이 되면서 피리스는 결국 숀로든에게 타이틀을 넘겨주게 됩니다. 복부 팽창 외에는 컨디셔닝의 수준, 근육의 사이즈 그 어떤 것 하나에서도 문제점을 보이지 않았던 피리스였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보디빌딩 팬들은 피리스의 필패의 원인이 오직 복부 팽창뿐임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탑4 콜아웃 사진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피리스는 전과 같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피리스의 전성기 시절을 지켜본 팬이라면 피리스에게 거는 어떠한 수준의 기대치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피리스가 본인보다 프레임이 넓었던 바디빌더를 상대할 수 있는 필승의 주요 무기는 근육의 입체감과 두께감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피리스를 지켜봐온 팬으로서 2020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피리스의 문제점은 복부 팽창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피리스의 최전성기라 여겨졌던 2013년과 사이즈와 볼륨감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지만 복부 팽창 문제가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2017년 그리고 2020년의 피리스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스의 약점이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1번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포즈입니다. 좌측부터 2013년, 2017년, 2020년의 피리스입니다. 2020년 피리스의 복부 중앙 부분을 보면은 복부 팽창 문제가 많이 회자되었던 2017년보다 더욱더 많이 튀어나온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체 사이즈와 팔 근육의 사이즈가 지난 전성기 시절의 모습보다 조금 작아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전성기 시절의 피리스를 생각할 때 사람 얼굴 크기만한 어깨 사이즈와 가슴 근육의 볼륨감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인데요. 프론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피리스의 가슴 볼륨감과 어깨 사이즈가 지난 전성기 시절의 모습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의 2017년도 피리스의 사진 역시 복부 팽창에 대한 문제점을 2013년 사진에 비해서 더욱더 보이고 있지만 과도하게 큰 가슴 근육과 어깨 사이즈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한 단점이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이드 체스트에서의 피리스의 모습입니다. 2020년의 피리스만 보았을 때 피리스는 여전히 훌륭한 사이드 체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절 피리스가 보여주었던 사이드 체스트의 모습은 훌륭한 모습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과하다 싶을 정도로 거대한 어깨 사이즈와 가슴 근육, 팔 근육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모습인데 2020년의 피리스는 전성기 시절의 피리스의 모습보다는 작아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피리스는 항상 완전한 승리만을 가져왔던 것은 아닙니다. 위기 때마다 피리스를 구해줬던 필승의 포즈는 바로 백 더블 바이셉스 포즈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2013년과 2017년의 피리스의 백더블 바이셉스 포즈를 보았을 때 2020년의 피리스의 포즈에서 어떠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피리스의 둥근의 강도가 지난 시절과 같지 않다는 것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물론 무대를 직관한 사람만이 명확한 차이점을 인지할 수 있겠지만 HD 영상에서 본 피리스의 둥근의 빗살 무늬는 지난 시절의 피리스가 보여주었던 빗살 무늬의 모습보다는 뚜렷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2017년도에 빅라미와 나란히 서서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이 아닌 오히려 사이즈뿐만 아니라 후면 하체에서도 빅라미보다 다이어트의 강도가 덜 나온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백 레스프레드 포즈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드린 후면 하체의 다이어트 강도뿐만 아니라 피리스의 광배근이 지난 시절과 같지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부 팽창과 전면 사이즈에 뿐만 아니라 본인의 필승의 포즈인 백 더블 바이셉스에서도 브랜든 커리와 빅라미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했습니다. 1년이라는 긴 공백 이후 등장한 피리스의 모습은 분명히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피리스를 지켜봐온 팬분들이라면 피리스에게 거는 기대치가 훌륭한 것 그 이상일 것입니다. 그의 복귀는 팬들에게 큰 선물이지만 동시에 가슴 아픈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드레인 포 이링의 트포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